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트럼프의 또 저기 그 벼랑 끝 전술이 나오는 건가요? 벼랑 끝 전술인지 그냥 막무가내 전술인지. 장난치는 거죠 뭐. 아, 일국의 대통령한테 장난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걸 그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네.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반등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특히나 그 미국의 일부 경제 지표 쪽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는 점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달 발표치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핵심 PC 가격 지수가 지난달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 막판에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거의 부합권에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미증시 트럼프 발언 이후에 낙폭을 확대했다가 그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좀 움직였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보듯이 에너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가 1% 넘게 상승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FOMC를 앞두고 미 그다음에 그 뭐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종결이 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앞두고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치솟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트럼프가 오늘 어제 이제 아침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 중국이 지금 뭐 사준다고 해서 안 사주고 있다. 띵깡부렸지 않습니까? 내가 재선되면 니들 다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마디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네도 농산물 산다고 해놓고서는 안 사고 니네 보니까 자꾸 그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더들 그 뭐냐 민주당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 내가 될 것 같아. 그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 그걸 똑같이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의외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농산물과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해요. 그죠? 농가 파산 때문에 자기가 또 부담스러운 거죠, 뭐. 상당히 많죠. 지금 뭐냐면 그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농민들 중에 40%가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맨날 매번 나오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농민들한테 뭐 여기서 벌어들여가지고 지원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엄청나게 사줄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매번 그 농산물과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도 하면서도 계속 농산물 관련된 코멘트를 했고요. 얼마 전에 WTO 그 했었지 않습니까? 개도국 그 부분 폐지한다는 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처리라든지 뭐 농산물에 대한 지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흔히 말해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중국이 아 이제 뭐 그 칼자루가 이제 바뀌었다. 칼자루는 내가 진 거지 네가 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치 난 시간 끌보면 네가 이제 똥줄 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중국도 다르게 봐야 돼요. 중국도 뭐가 문제냐면 내년도가 창당 10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첫 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요구에 대해서 뭐 길게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길게 끌고 갈 경우에는 중국 경기 둔화 이슈는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창당 100주년이라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100년 만에 최대 축제장인데
이걸 만약에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그 특허 문제라든지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대감이 없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의외로 일부 자그마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초에 합의됐던 그 내용들 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타결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이번 오늘까지 발표되는 이슈보다는 추가적인 협상, 이번에 중국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미국에서 하겠죠. 그 추가적인 협상 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해가지고 베이다이어 회의가 중국에서 있을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단은 뭐 지령이 나오겠죠. 야 이거 타결 봐라 뭐 이런 식의 원로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베이다이어 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또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도 똥줄이 닦고 죄송합니다. 갈등의 불이 떨어졌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은 정치 체제가 공산당 일당 체제니까 그쵸. 고난의 행군 그래도 되는데 내년도에 100주년이잖아요. 잔치 그거니까 아니, 다음번에 200주년 하면 되지 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격화되면서 망가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그 중국에서는 야 우리 수입했는데 라고 우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그러게요. 주어가 없네요. 근데 이제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야 니네들 하웨이 그 약화시킨다며. 근데 니네들 없잖아.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 35개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그 50개 품목에 한해서 하웨이의 수출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웨이에 대한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겹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무역과 관련되는 거고 이제 초미의 관심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받아들게 될 FOMC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영향력 별로 크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중립 이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다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은 금리 두 번 인하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 창익 매물을 내놓을지 실망 매물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주목해볼 만한 게 독일의 소비 지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쪽은 워낙에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있고 노드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자동차 문제도 있고 자동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있어요. 문제겠구나. 네. 자동차가.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중요하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플이 실적 발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애플 실적 발표가 됐는데 그냥 시장 예상치가 부합됐어요. 근데 예상보다 소폭 잘 나왔고 특히나 중국 쪽의 매출 감소가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좋았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쿼버, 스카이워크 같은 관련된 부품주들이 1%에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을 보면 1.37%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인텔이나 이런 거 다 빠졌죠. 근데 마이크론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보는 IB가 어디예요?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가 매번 반도체 나쁘다 맨날 망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바꿉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하향 조정했다가 3개월 만에 바꿔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1달러에서 41달러로 큰 폭이 상향 조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IBM하고 아마존 같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딩 관련된 매출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실적 바닥이 됐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그 애플 때문에. 그 다음에 또 AMD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AMD 실적 발표를 했는데,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내용은 좋았는데 전망이 안 좋다면서요. 네. 근데, 그, 컨퍼런스 콜 이후에, 직후에, 마이너스 8%,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나보고 좀 축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아연 가격. 어제 대비, 예, 지금 우리 모닝레터에는 121.95%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타인데 한번 좀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해서 그 아연은요, 여기 데일리에 있듯이 마이너스 0.36% 빠졌습니다. 선물에서? 네. 예, 예. 현물은 0.08% 올랐고, 예. 아, 그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